안녕하세요 여러분, 앤드로입니다. 저번에 투어 영상을 올리고 봤더니 이 제 목소리만 들리고 같이 통화하는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저 혼자 그 바보 같다고 누가 댓글을 써가지고, 그러면 상대방 목소리도 녹음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귀에 스피커 쪽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라 이러더라고요. 다행히 저는 이제 이어폰을 마이크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두 갈래잖아요, 마이크가. 그래서 한쪽을 귀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어요. 이게 엄청 걸리적거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. 그렇다고 이 새벽에 이제 뭐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 순 없으니까, 그러면은 그 음악을 한번 들어봅시다. 음악을 듣고서 그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음악을 켜봅시다. 야. 어우, 소리 너무 큰데? 아, 음질은 진짜 안 좋다, 비모토. 나도 센나가 갖고 싶어요. 너무 비싸요. 아이고, 아저씨, 헬멧도 안 쓰고. 오타쿠 아닙니다. 오타쿠 아니고 용과 같이란 게임의 BGM인데, 용과 같이는 최고의 게임입니다, 여러분. 남자라면 반드시 플레이해야 되는 인생 게임. 남자의 눈물.